강원 기도 중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일.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2000년 3월 21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방언 기도 중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려 합니다. 캐나다 2000년 3월의 봄은 봄이란 단어가 무색합니다. 12월과 1월, 2월에 비하면 많이 추운 것은 아니지만 봄임에도 불구하고 영하로 떨어질 때가 빈번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론토 홈스테이에서 만난 어떤 자매로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저희는 토론토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처럼 새벽에 2시간 정도 방언 기도를 하며 악한 영의 책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시간을 매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홈스테이 하는 곳에서 만난 한 자매로부터 제 남편 전도사를 공격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고, 한날은 제 남편이 샤워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샤워실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난리를 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한날은 저와 제 남편이 새벽에 묵상기도 중일 때 방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서 저희가 선물로 준 찬양 음반을 던지며 이것도 찬양이냐고, 앞으로 찬양하지 말라고 비정상적인 소리를 마구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사건을 다 말씀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던 중 2000년 3월 21일 화요일 제 남편이 홈스테이 하는 집 앞마당에서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자매가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돌진하여 제 남편 중요 부위를 들이받아 남편은 극심한 고통으로 무릎을 꿇은 자세로 땅에 한참을 엎드리고 있다가 분을 참지 못하고 일어나 그때부터 그 자매에게 폭력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남편의 눈이 뒤집혀 있는 상태여서 어떻게 말릴 수 있는 겨를이 없이 상황은 종료되어 그 자매님은 실신해 버렸습니다. 바로 앞집이 홈스테이하는 주인집이어서 때마침 그 주인집 딸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는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것은 경찰차만 온 것이 아니라 앰뷸런스와 소방차에 엄청난 인원이 저희들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경찰관이 오시고 피해자의 몸 상태에 따라 앰뷸런스가 오는데, 이 캐나다는 폭행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차가 오면서 앰뷸런스, 경찰차 이렇게 동시에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사람이 얼어버린다고나 할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캐나다 법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제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되어 그냥 망연자실한 상태로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제 속으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예리한 흉기에 찔려도 참았어야지 하는 말을 제 남편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남편에게 피해를 당하신 그 자매님의 모습은 긴 머리는 다 풀려 엉망이 되어 있고 얼굴은 피가 흐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관은 신고를 한 주인집 딸을 불렀고, 피해자가 영어를 전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주인집 딸이 통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찰관이 사건 경위에 대해 어떻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제 남편을 째려보며 그저 서 있기만 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몇십 분, 아니 한두 시간만 있으면 경찰서로 잡혀가 폭행죄로 기소되어 캐나다에서 징역을 살다 한국으로 추방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찬양팀의 일원으로 캐나다에 온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과 약속한 것도 아닌데 저는 다친 자매님의 왼팔을 붙잡고 또 함께 찬양하는 그 자매님은 오른팔을 붙잡고 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경찰분께 여태껏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말해 주세요. 부탁하며 마음속으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 방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놀라운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지금 보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다친 자매님의 입에서 소름 끼치는 낮고 굵은 톤의 남성의 음성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경찰관과 주인집 딸을 향해 빨리 칼을 가져와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집 딸이 왜 그렇게 무서운 소리를 하냐며 그러지 말라고 해도 그 자매님 입에서 제 남편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한다는 소리가 이 두 년이 내 양쪽 팔을 잡고 마음속으로 더러운 주문을 외우고 있어. 빨리 팔을 잘라야 한단 말이야. 라는 정말 공포스러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남성의 음성으로 아주 무섭게 흥분하며 반복해서 말하니까 조서를 받던 경찰관이 지금 이 여자가 한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집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자신의 팔을 붙들고 있는 이 두 여자가 마음속으로 이상한 주문을 외워서 자신의 팔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칼을 가져다 주면 자신의 두 팔을 잘라버리겠다고 소리치고 있는 중이라고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경찰관도 황당하다라는 얼굴로 앰뷸런스를 타고 온 패라메딕스들에게 이 자매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를 뽑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된다고 말하며 그 다친 자매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동식 침대에 그 자매님이 반쯤 누워 앰뷸런스 대원들의 도움으로 밖으로 나와 앰뷸런스에 태워져 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찬양팀의 자매님은 방언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하는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이 앰뷸런스에 태워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제 남편은 어안이 벙벙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남편의 손을 붙잡고 집 안으로 들어와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사건이 있고 사흘이 흘러 3월 24일 금요일 이 자매님이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홈스테이하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우리에게 시비를 걸면서 제 남편에게 또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때 제 머리를 스친 것이 아,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남편과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자신의 귀를 막으며 그만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집으로 돌아가면 제 남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또 강력한 방언 기도로 대적하니 그 자매 귀에는 또 더러운 주문으로 들리게 되면서 더 이상 이 집에서 함께 지낼 수가 없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서 자신이 이 집에서 떠나야겠다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저희는 그 자매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자매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간구드리며 더욱더 강력하게 방언 기도를 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자매님은 우리의 방언 기도에 더 강력하게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힘없이 주저앉아 또 다시 놀라운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와 살고 있는 이곳 홈스테이 집에 저희들이 들어올 때 특별히 자신의 눈에 제 남편이 큰 뱀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남편과 전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매일처럼 저희 남편을 수도 없이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제 남편에게 맞은 후 정신을 잃고 쓰러진 이후로는 자신의 의지는 하나도 없이 안에 있는 구렁이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가르쳐주며 저희가 마음속으로 방언 기도를 할 때 그 구렁이는 전현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이상한 주문을 외우니 너의 두 팔을 빨리 칼로 베어내 라는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엔 자신이 어떻게 병원을 갔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다 합니다. 병원에서 정신이 돌아와 마음이 안정되고 검사 결과도 마약을 했거나 뭐 그런 특별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퇴원을 허락받고 집으로 오는 내내 돌아가면 너희들 다 죽여야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와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자매가 보기에 또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하기도 하는 것을 보고 역겹고 무섭고 고통이 극심하여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이제는 자신이 이 집에서 이사를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을 자매님으로부터 들은 저와 제 남편은 그 자매님을 붙들고 당신을 때린 것을 많이 많이 후회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매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세요. 그러면 자매님을 묶고 있는 그 구렁이가 반드시 자매님을 풀어주고 제 갈 곳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거듭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구렁이가 자매님 안으로 들어왔나요? 그게 언제쯤 들어오게 됐나요? 그랬더니 자신이 5살 때 아빠와 이혼한 엄마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한날은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 엄마가 어떤 아저씨와 옷을 벗고 이상한 모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랄 때 엄마와 함께 붙어있는 그 아저씨에게서 큰 구렁이가 나와 자신의 입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2000년 3월 당시 32살이 될 때까지 계속 자신의 안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통제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을 하신다면 지속적으로 많이 많이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실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방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그 당시에 캐나다 교도소에 갇혀 어느 정도 살다가 한국으로 이송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범죄자로 낙인 찍힌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한 무기가 확실합니다. 물론 예배 시간 대표 기도, 즉 기도 인도 때는 방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기도 인도할 때 빼고 통성 기도 때, 또 개인 기도 때, 중보 기도 땐 방언 기도를 많이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방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충성과 헌신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고 꾸준히 하셔서 승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